저는 김지훈 선수의 스파링이나 경기 영상을 봤지 섀도우라는 영상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김지훈 선수가 평소에도 저렇게 섀도우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빼고 뒷손 스트레이트는 진짜로 김지훈 선수가 잘하는 거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아마 제 생각에도 김지훈 선수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그런 섀도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김지훈 선수의 스파링이나 경기 영상을 보면은 뒷손 스트레이트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까지 올랐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몸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강하게 시작돼요. 강하고 빠르게. 이게 워낙 원체 강하고 빠르다 보니까 상대방이 가드 못하고 되게 주눅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섀도우도 내가 2를 내는데 거의 중점이 됐어요. 앞손은 안 써요. 앞손 안 쓰고 2만 이렇게 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최강의 펀치 잭잭2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2로 내는 거랑 잭잭2로 나가는 거랑 파워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잽이 나갔다가 이만큼 벌어진 상태에서 치는 2가 강하다고 했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치는 2보다 잽으로 벌어진 다음에 치는 2가 강하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잽2가 아니라 잭잭2부터 힘이 실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김준호 선수의 섀도우는 거의 제자리에서 있죠. 제자리에서 이 앞손 이걸로 몸에 리듬을 줬어요. 그리고 그 리듬감 속에서 2를 이렇게 꽂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2가 나가는 리듬이 아주 일정해요. 탕탕탕 탕탕탕 타다당당탕 탕탕탕탕 정확히 스트레이트가 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리듬이죠.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거의 뭐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김준호 선수처럼 이렇게 나가는 파워가 달라요. 보통의 잽으로는 이 리듬을 못 찾습니다. 이 리듬을 못 줘요. 그래서 이 빠른 리듬을 주려고 아마 파닥파닥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표정적인 부분은 조금 웃긴데 그래도 우리가 섀도우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표정이 자연스럽게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김준호 선수가 방송에서 왜 이렇게 섀도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김준호 선수는 안타깝게 은퇴를 했죠. 그리고 스윙을 완전히 그만두셨는데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럼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 200회? 예, 그렇죠? 그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